그래요? 일로 와. 여기 하트 명소야. 야, 잘 안 나온다. 여기 하트. 여기 있으면 하트 모양이야. 어, 갔네? 죽어도 싫었나 보다. 나랑 한 하트 안에 있는 게 싫었나 보다. 쪼꼬쪼꼬. 귀여운 애들 잔뜩 있다. 잔뜩 나와있네. 패치 앉아있는 거 봐. 이제 동물의 숲은 그렇게 하기로 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오기. 미안해 동숲 친구들아. 막 출시됐을 때는 좋다고 여기 빠져 살았는데 이젠 아니야. 이젠 아니야. 미안해. 안녕? 여울이 안에서 방송하랴 밖에서 행사하랴 바쁘네. 안녕. 불꽃축제 행운권 가판기. PL 이사. 어? PL 아직 이사 안 갔어? 아, 내가 안 들어와가지고 이사를 안 갔네? 우리 피에리? 제가 진짜 좋아하는 휘황찬란한 피에리를 왜 이사 보내냐면 딱 하나야. 미에를 데려오기 위해서. Only 미에. 미에. 어? 나 꽝 걸렸나 보다. 반품은 받지 않겠습니다. 떴어. 이거 꽝이라는 거지? 진품 아니라는 거지 이거? 맨날 꽝이야. 하나 빼고 다 꽝이야. 다 꽝. 다 꽝이네. 하나 빼고. 야, 방 이쁘다. 진짜 이쁘다. 나 내 방이 너무 좋은걸? 꾸밀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 그래서 제가 방을 안 꾸미는 거지. 그리고 메이드복 슬리퍼 너무 조합 최고지 않아요? 나 메이드의 메이드복의 슬리퍼 이거 최고 같아. 노 스타킹 슬리퍼. 이게 최고의 내 워너비 취향 같아. 응? 이게 초코미 뭐야? 뭐냐. 초코미 여치가 있네? 아. 메뚜기였구나. 뭐 그렇게 대단한 거 본 것만이야. 놀란 거야, 초코미. 초코미 뛰어다니는 게 있네? 이게 뭐지? 아, 메뚜기구나. 전혀 대단한 게 아니었어. 뭐냐. 여기 나비, 여기 나비! 바로 잡았다. 동민님 안녕하세요. 이 거거 기분화 할까요? 이거 아 잡기 힘든데 기부하기 좀 아깝네. 그래도 해야겠지. 나중에 또 내 박물관 놀러 갈 건데. 그리고 부케 안녕. 잡히진 않네. 사귈래? 쉽게 잡히지 않지만 나에게 사귀자고 했어.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 부케. 본캐는 어딨어? 우리 부케. 이게 치는 게 슬슬 별 의미를 못 느끼겠다. 금이 나오지 않는다. 와, 금 드랍률 너무 안 좋아. 막 출시됐을 때부터 했는데 금 10개도 없어요. 뭐 몇 개 만들지도 않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부캐라고 하는 순간이 추워졌어요? 아, 귀엽잖아. 이름이 부캐야. 본캐는 어딨냐고. 귀여워라. 본캐 부캐. 야, 마일리지. 아, 맞다. 나 그때 다 교환했구나. 다 그거 만들었구나. 미에찡을 데려오기 위해서 내 모든 마일리지를 다 바꿔놨네? 티켓으로? 빨리 피엘이 이사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네. 안 그래도 오늘 이사간다 하니까 내일 없어지겠죠? 그럼 내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동숲에 들어와서 다 그거 해놔야겠네. 금광석? 아니 뭐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겠다 해요.
주려고 하진 말아줬음 합니다. 주실 필요는 없어요. 별로 안 이쁘다. 뭐야 이거? 헤어밴드? 좀 이뻐. 좀 빵떡하긴 하네. 캐릭터가 좀 빵떡해지네. 이쁘긴 하다. 안 믿는 거 없쇼. 이미 다 입어봤어. 저기 잡초 발견. 여기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아, 이 폴짝폴짝 포인트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귀여워. 금 도구 레시피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아, 괜찮아요. 몇 개 있는데 뭐 벌써 다 가질 필요는 없어서. 그리고 제 동습 신조가 있어요. 절대 나중에 얻을 거를 미리 받지 말자.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저는. 왜냐면 동물의 숲 라이프는 진짜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 남한테 도움받는 건 뭐 과일 교환 이 정도? 성의는 고맙지만 아무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마워요. 뭔가 보이죠? 여기 아직도 이거 벚꽃잎 있는 거 봐. 근데 마음에 드는데? 나 저렇게 벚꽃잎 주는 거? 삐삐 삐삐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지금 어휴 큰 물고기인지. 뚜뚜뚜뚜. 저는 저번 주일과는 전에 깨라 괜찮습니다. 아, 화석도 이제 슬슬 귀찮아진다.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화석 다 모아서 한 1년 동안 화석 안 모으면은 내 섬이 화석으로 꽉 찰까? 잡초처럼? 이 섬의 과거엔 뭐가 있는 거였을까? 패치! 뭐 들고 댕기는 거야? 가방 들고 댕기는? 동물에서 메코백이야? 나도 그거 있는데. 며칠 전에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안녕. 뭐해? 너 따라야지, 쪼잇님. 탱구, 뭐해? 살짝. 그래. 존나 의미없네요, 대박.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내 동물에서 메코백을 들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딱 봐도 약간 쎄 보이고 쎄해 보이는 언니와 두 명이 내 앞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언니와 두 명이 길을 걷으면서 내 가방 보면서 이랬어. 어머 야 저 가방 좀 봐 그러는 거. 나 동물에서 에코백 들고 가고 있었는데 어머 야 저 가방 좀 봐 너무 귀엽다 그러더라고. 어 무슨 남자 새끼가 저런 거 들고 댕겨?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야 저거 너무 귀엽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기분 좋았어. 드릴까요 언니들? 이라고 물어볼 걸 그랬나? 아무튼 좋았습니다. 이게 동물의 숲 에코백을 들고 다녀야 할 이유 중 하나예요. 엄청 예쁜 언니들이 어머 저 가방 좀 봐 라면서 좋아해요. 뿌듯하더라고. 아이고! 9개 다 채웠네. 아 맞아! 나 저번에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지 생각이 났어. 이 망할 박스를 다 치우려고 했었어. 집이야 거지촌이야. 너무 집터 구려. 아 다시 할까? 아 안돼 안돼 안돼. 문인용! 절대 이걸 다시 키울 수 없어. 내 그동안의 정성이, 노력이 다 모여있는 건데. 참고로 제 카톡
카톡 그 디데이란에 그거 써있어요. 동물에서 출신. 며칠인지 볼까? 149일 됐네. 여기 보이죠? 카메라가 그래서 안 나오네. 동물에서 출시일 149일. 딱히 바꿀 걸 못 찾았어. 그래서 그냥 정수대로 두고 있습니다. 어? 조준 왜 이래? 문연요 씨, 풀돌이야. 아, 1절광석. 야, 다행이다, 야. 돌 9개는 아니네. 돌 8개, 금광 철광석 하나네. 골드나마 만들고 싶은데 금광석이 드럽게 안 나오네. 언제 만들 수 있을까요? 무슨 골드나무 상의만 해도 금 몇 개야? 8개 필요하던가 그러더라고요. 안녕. 모행. 그래요. 대화 업데이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애들이 너무 단조롭다, 대화가. 슬슬 걱정되는 게 이게 어느 순간 이 구역을 넘으면 난 다 이걸 걸러내야 되잖아. 이 망할 튤립들을. 안녕? 뭐해? 그래요? 일로와. 여기 하트 명소야. 야, 잘 안 나온다. 여기 하트. 여기 있으면 하트 모양이야. 어? 갔네? 죽어도 싫었나보다. 나랑 한 하트 안에 있는게 싫었나보다. 우리 귀요미 펭귄이. 여기 온 김에 돌치기도 한번 하자. 은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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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연요. 오! 간절히 바라니까 이루어졌다. 어? 뭐야 이게? 우와. 금을 얻었더니 DIY가 생각났대. 투탕카멘 생각났대. 야씨 고마워라. 5개? 못 만들어. 금 뭐 얼마 만들지도 않았는데. 아, 금 쇳동그리 만들었다 참. 그래가지고 내가 금이 없구나. 망할 금 쇳동그리 만들어서. 이것 봐요. 그냥 지나칠 수 없지. 벌떡탑. 초코쭈. 벌떡탑과 초코쭈. 지나칠 수 없어. 내 위대함을 표현한 거거든요. 와, 근데 금 일정수 모으면 휴지. 저런 걸 주는구나. 미처 몰랐어. 조개분수! 이거 좋은데? 이거 잘 나왔네? 이번에 성과가 있다. 오랜만에 드롭을 잘했어. 투탕카멘들. 조개분수! 거거랑 돌만 필요해. 아싸 좋다, 야. 간만에 이쁜 가구 얻었네. 맨날 쓸데리 없는 뭐 빨랫줄, 전봇대 뭐 이딴 거 주더니 드디어 만들 가치가 있는 게 나왔어. 인벤 정리 한번 하고 가리비 찾기도 한번 하자. 이 1일 1 가리비는 해야지. 아, 저기 잡초 보이는데 뽑기 싫어. 아, 뽑기 싫어. 오늘은 여름 조각 껍데기가 안 나오네. 여름 조개 껍데기. 어이? 저기 풍선 발견. 여기서 쓰면은 없어지겠다. 뽀얀이. 여기서? 문연요? 여기 있다. 문연요? 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여기서 해도 돼. 문연요! 예스.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칼라콘으로 맞고 싶니? 키류 카즈마처럼? 아, 놓차? 야. 나온 김에 저기 놔주자. 이것도 인연인데. 칼라콘이 옐로콘이네. 그래서 칼라콘인가? 이건 뭐야? 연못 물고기 치곤 크다. 뭐야? 뇨! 건방 선생. 으두두두. 뭐가 낚일까? 큰 잉어? 일로와. 문연유! 바로 문어? 아주 조달조달인데? 뭐 나왔지? 기억이 안 난다. 안녕 클레오. 가물치 좋아하니? 내 바지 안에도 하나 있는데. 그래? 아 그게 다야? 좀 귀엽고 이쁜 말 좀 해줘. 아니 예를 들면 너의 가물치를 보여줄래? 라는 말이라던가. 안녕.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지. 잘 만들었다. 한마디도 될까요? 메이드복 정말 잘 어울려요. 너의 메이드복도 잘 어울려. 메이의 메이드복도 잘 어울려. 짬 처리한 거 아니지? 어? 괜찮은데? 아, 야, 고맙다. 야, 미안해. 나쁘게 말해서 미안해. 괜찮다. 고마워. 뭐 또 이상한 거 줬나 했더니 이건 받을만 했네. 미안해. 나쁘게 생각해서 미안해. 내가 좀 썩긴 썩었나봐. 돈나무. 내 처음 가설은 이거였어요. 저곳에다가 금삽을 넣으면 황금삽이 나올 것이다 라는 가설을 댔어. 근데 아니더라고? 문유뉴. 아 졸려. 조커, 얘 집 간다고 했지? 이제 이사 간다고 했지? 괜찮아, 나 PL 아미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부를 수 있어. 내 노예라는 거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잘 가라. 잘 가라. 왜 이렇게 느끼해? 너무 느끼해. 이 녀석아. 거북할 정도로 느끼했어 지금. 하지만 그런 점이 마음에 든다 나는. 화석 너무 많이 나왔어. 이거 다 팔면은 돈 꽤 되겠다 야. 근데 뭐 이미 돈이 필요한 순간은 지났어. 돈도 뭐 많이 충분히 있고 화석도 다 기부했고. 안녕 화석 감정. 좀 많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지? 고마워. 하나 기증도 할게. 어? 아, 야, 이거 100% 짭이거든? 그냥 평가하고 내가 내 집에 전시할게. 어? 진짜였어. 야, 내놔. 야, 미안한데 다시 주면 안 될까? 나 그거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 그리고 가짠 줄 알고 기증했는데 진짜라고 먹어버리네?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배운 거 가져가. 배 아프다. 네, 해주세요. 잡기 힘들었거든요. 세계 최대급 조개. 300kg에 100년 사는 조개. 폭은 2m. 야. 위를 보고 껍데기를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부럽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안 먹고 그냥 바람 쬐서 빛 쬐서 양분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충전하던가 배터리처럼 로봇봇처럼. 아 개구리 안녕? 아 개구리래. 레인이 안녕? 종을 불렀네? 안녕? 그래요. 오늘 대화한 애들이 말을 두 마디를 넘기지 못하네. 나 단타 대화밖에 안 해. 아니구나. 아까 메이가 했구나. 메이드복 너무 이뻐요! 라고. 대화가 너무 얇어. 애플 안녕? 기분이 좋아지네. 맞아, 안녕. 귀여워. 저 너무 귀여워. 저 너무 귀여워. 날 웃으면서 반겨줘. 이거 치우자, 이거. 왜 여기 있어? 근데 오늘 집에 있는 애가 DIY 하나 줘야 될 것 같아, 안 좀. 안녕, 개구리. 헤이. 입 벌리고 있는 거 봐. 너무 귀엽다. 혹시 얘한테 파리 잡아주면 좋아하나? 개구리니까? 아 너무 귀여워. 에이, 그리고 너무 여유로워 보인다. 인생이 그렇게 살고 싶어.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안녕. 운동하고 있어. 나중에 올게. 뚜두뚜두뚜두뚜두뚜두. 안녕. 하나씩 사놓을까? 저런 거? 많이 갖고 있다. 많이 갖고 있으면 좋더라. 예스. 3만원 화석 많이 모아가지고 좀 쏠쏠하네. 이게 뭐야 근데 이런 건? 훈제통 좀 나간다? 5천원이나 이게? 스포트라이트 이것도 가져갈래. 2천원. 예스. 곰돌이 8,000원. 예스. 딱 살만한 것들 있다 이번엔. 되게 거르고 싶은 건 없네. 안녕.